보는 것도 불편해. 별주하는 게 뭐냐. 홍현이 대박 소식. 한다. 어? 장난 아니거든? 천호투산 사장님, 그 설악산이랑 계속 거래한대. 그럼 억리도 안 잘리는 거 아니야? 그렇구나. 나 평소에 한강다리 오는 인간들 참 무시했었거든. 죽으려면 119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강물 오염 안 되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갈 것이지. 왜 가면서까지 민폐를 끼치나. 근데 생각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. 한강? 뭔 소리야? 나도 참 창의력 바닥이다. 재수도 바닥이고. 정신 차려! 공기욕이 국가꼴로 죽는다고? 죽어서 해결될 일 같으면 딱 죽고 싶은데 생명보험 같은 것도 하나 없으니 장례비만 나올 거고. 근데 참 기분 더러운 건 죽는 건 또 무섭다. 바닥만 박박기는 인생인데 무슨 미련이 있다고. 이 와중에 또 살고 싶다. 이렇게 끝은 너무 억울해. 야, 왜 울어 기집애야. 울지 마. 걱정 마. 다 떠나서 너한테 얻어먹은 밥값 100살까지 갚다 죽을 테니까. 알겠어. 내일 봐. 가족 사진인데. 잘생겼다. 애들이 교양 없기는. 아니 단체로 5명이 몰려와가지고 커피 석잔 시키고 이 물컵을 갖다 도대체 몇 개를 갖다 쓰는 거야. 물새도 안 나오겠어 진짜. 운이에요. 과일이며 떡이며 잔뜩 싸가지고 와서 몇 시간씩 떠들고 간다니까요. 아 진상들 진짜.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강북 뜬 건데 어째 여기가 더한 것 같아.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잖니. 아우 징그러워, 징그러워, 진짜. 아, 그렇다니까. 아이, 그러니까 20억만 먼저 보내라고. 서 대표가 다음 달에 사우디 투자자 끌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머지 잔금 맞추는 걸로 하자고. 그래, 그래. 알았어. 화이팅하고. 응. 나 열심히 가자, 장모님. 어, 애들도 캠프에 가고 또 마실도 나올 겸해서 뭐 큰 돈 생기나 봐. 아이, 큰 돈 아니에요. 푼 돈이에요, 푼 돈. 지인이라 그냥 의리로 자원봉사 해주는 거예요. 하여간에 애들 사춘기 되기 전에 그 돈장사 접어, 어? 캐피탈이라니, 금융업. 그래, 얘 직업에 귀천이 없다잖아. 사채도 아니고 궁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서. 학부형들 알아봐. 안 그래도 다들 남편 사짜라고 지들만의 리그인데. 대법하는 거 알아봐. 어우, 아주 쉽게 그냥 딱 좋지 않냐고. 응? 모르는 소리.
사공화국 때 죄 사라질 직업이 다 그 사자야. 의사, 변호사, 회계사. 사공화국이요? 4차 산업혁명 아니에요? 웃겠지? 좋으니까 웃어도 돼. 아유, 하여간 자네는 진짜. 아우, 부끄러워, 내가 지금. 어우, 설아기. 너 웬일이야? 뭐? 아버지가 여태 안 들어오셨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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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버님이? 흥신소? 당연히 내가 꽉 쥐고 있지. 우리 거래처 기가 막힌 데 있는데. 응, 그래. 야, 야, 참. 그 백두 형한테도 연락했냐? 야, 잘했어. 아이, 그 형한테 말해봤자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있냐? 걸리적거리기만 하지. 그래. 내가 주소 보낼 테니까 좀 이따 거기서 보자, 응. 아니, 세상에. 아버님이 여태 안 들어오셨대? 네. 아, 그렇다네. 웬일이래? 그래서 아주버님도 아신대? 뭐 알면. 뭐 수 있어, 그 형이? 오늘 그래서 흥신소 가서 찾아달래게. 예, 경찰서까지 갔는데 신통치가 않은지 같이 한번 가보자네요. 다녀올게. 갔다 올게요, 장모님. 어, 그래, 그래, 예. 그래. 고생하게. 전화요. 아니, 무슨 일이래? 엄마, 거기, 거기, 닦고.